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네, 4월 13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형주가 힘이 있다 라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수가 많이 빠졌다 라는 관점에서 반등이 나온 것인지 구분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우리가 이제 신컨텐츠 관련해서 종목군들 리오프닝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 오늘 또 때마침 곧장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신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를 뜻하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 바로 이제 먹거리를 찾고 찾아가는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뭐 지금 힘든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8% 이상 넘어갈 것이다.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5월달 이후에도 6월달, 7월달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움직임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이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저는 이 반등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일 봤던 이제 외국인에 대한 비중, 외국인들에 대한 주식 비중이 지금 현재 2009년도의 최저점에 대한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오늘 기간에 대한 매수가 유입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 방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월 12일 날 방송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별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좀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LG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뭐쭉 해서 이제 현대차, LG화학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오늘 뭐 대부분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 빨강색을 나타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으로 보더라도 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면서 게임주가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자,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오늘 게임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이런 대형주들이 오늘 반등세 강하게 보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대형주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졌느냐?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위치를 잠깐 보면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68,700원대를 치면서 전에 이제 67,000원까지 빠졌다가 과매도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다, 그죠? 그러고 나한테 오늘 반등을 강하게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큰 그림 안으로 보면 앞서서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서 이 상승을 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을 크게 거뒀었는데, 자,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바닥을 다졌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지금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3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이제 좋은 위치에서 돌려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20선을 다시 한번 올라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오늘 이 수급 자체에서 지금 오늘 기간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을 조금 다져주는 움직임, 턱걸이를 했다, 뭐 그렇게 이제 볼수 있죠. 추세를 어떻게 해서든 땡겨올리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자,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는 앞에 있던 갭에 대한 반발 매수라고 보는데요. 자, 앞서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 40만 원과 42만 원 사이에 대한 갭을 지금 다시 한번 더 메꾸고, 자, 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좀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곧장 뭐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에는 확률이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대신 이제 고가 자체는 조금 닫혀 있는,
그리고 이제 저가도 조금 제한적인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41만 원 선부터 시작해서 44만 원 선까지 작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와 가지고 41만 원 선 밑에 있는 이 갭을 다시 한번 터치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위험한 신호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형주들의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오를 수 있는 가장 저는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에는 지수가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선 이제 코스닥부터 보면, 자, 코스닥에 대한 지수를 돌려내면서 전일 이제 4월 12일 905포인트에 대한 저가를 이제 찍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이루어졌던 요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최대한 안 메꾸면서, 자, 요건 이제 하단 갭 자체를 안 메꾸면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대신에 여기 있던 요 작은 갭은 메꾸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요 봄까지만 살아서 이제 9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가 이탈된다면 그때는 투매가 꽤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마찬가지 지금 코스피를 보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 270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냈어요. 하지만 요 돌파 자체가 강한 돌파는 아니라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요. 오늘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빠져서 마감을 했지만 결국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시가부터 떠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발 매수세 들어왔다는 거죠.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반발 매수세가 누구에 의해서, 바로 기관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관의 현재 지수가 많이 빠져있던 구간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안 빠지도록 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좀 붙여서 방어를 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대신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앞으로도 이어져 버리면 지수는 한번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구간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이 부분보다는 횡보를 하다가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는 움직임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차라리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일 수 있습니다. 반작용이 강한 만큼 또 정작용이 또 강하게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관은 시장을 이끌 수는 없다. 대신에 바닥은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지금은 지수가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도 물론 여러 번 나눠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긍정적인 자리라 봐요. 하지만 나는 그만큼의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 좀 더 수익의 극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에 대한 저점은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좋은 가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가 봤던 이제 신컨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적중을 하면서 오늘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봤던 것들이 이제 신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 제작 특히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동글베이를 한번 이렇게 쳐드렸어요. 그죠? 오늘 이제 드라마 제작사 관련해 가지고 사마 네트워크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7.8% 오르면서, 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대형주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추세를 잡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최근에 야화라든지 파칭코라든지 이런 대한민국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A스토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료기기가 한번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이 한 번씩 다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류 관련주들, 뭐, 하이트 진로나, 자,
그죠? 하이드젤 최근에 음식이 좋았다, 그죠? 그리고 창의 에탄올, 그리고 뭐 이제 한국 알콜, 이런 것도 오늘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도 다 나타났어요. 그만큼 이제 순환매에 대한 일환이라고 보는데, 대신 이제 연속적인 상승을 붙일 수 있는 그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이 뭘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OTT, 그리고 이제 제작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대감, 인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기라는 것이 풍선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불면 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요.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시장이라면 사실 이제 우리가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이 객관적으로 지금 벌어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실적이 제조권역에서 좋아지는 것보다는 불안한 것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왜냐, 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5월달에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6월달, 7월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악재로 여전히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컨텐츠에 대한 상승세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간밤에 빠졌던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요번 달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8% 이상 뛸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다음 달에는 그런 물가가 잡힐 것인가? 어렵죠. 왜냐? 금리를 조정하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난 상황이거든요. 5월 달 되면.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물가 잡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 3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더욱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시장이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컨텐츠 이쪽은 앞으로 이제 정상화에 대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뭐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가 좀 유입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또 좋은 가격대 사가지고, 자, 최저점에서 샀죠. 지금 돌이켜보면 1월 27일에 사가지고, 자, 단기적으로 이제 20%가 상승을 한다. 지금 다시 한번 빠졌는데, 요런 자리는 긍정적인 자리예요. 긍정적인 자리로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또, 네이버도 지금 30만원 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만원 선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다. 저는 이제 네이버는 30만 위로는 굳이 이제 베팅할 필요는 없다 봐요. 굳이 베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 30만 밑으로의 가격대로 한번 유지를 한번 해본다면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만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컨텐츠 한국 문화에 대한 힘이 아직까지 주가에 대해서 다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제 상단에 있는 10만원대 돌파를 해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한번 시세를 한번 연속적으로 붙여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원의 떡수도 신고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뿐만 아니라 뭐 언급이 안 된 종목군들, 그런 이제 여타의 제작사라든지 또는 이제 웹툰, 웹소설 관련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작은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 관련된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이제 순환매가 아직까지 돌고 있어요. 앞으로도 돌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국내에서에 대한 이슈를 찾는다면 컨텐츠가 먹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로 해서 시장을 이겨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원분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일 지수가 오를까요? 빠질까요? 물어보시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지수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결국 이제 우상향이 나올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좀 더 붙이고 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 보거든요.
대신에 개별주 장세라는 것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되, 대신에 조금 모아갈 수 있는 대형주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군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더 신컨텐츠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이제 STI 같은 기업들은 이제 자동화 장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사는 이제 피혁,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 보면 차량용에 대부분 다 내장재들이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런 가죽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가죽에 대한 가죽에 대한 활용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자, 참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은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리페어 장비를 또 생산한 기업이에요. 그래, 리페어 장비를 삼성에 또 납품하는 기업인데, HB 테크놀로지에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좀돼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평가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얘네들이 최대주 변경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크게 한번 흔들렸죠. 흔들려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진행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리페어 장비 1위를 꾸준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HB 테크놀로지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HB 테크놀로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 보고요. 지금 1990억이고 참인지에 860억이요.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비중 조절해 가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STI. 자, STI도 이제 삼성과 관련된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들 많은데요. 이제 자동화 장비 관련해서 이제 STI가 납품이 이루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고, 최근에는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은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은 들어온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산인데, 자, 백산도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백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요. 작년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이제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더 돌아서 넘어가는 시점인데, 저는 이미 돌파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함께 보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개별주 양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종목을 잘 보는 전문가와 함께 방송을 좀 들으시면서 그렇게 시장에 대한 감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월요일 밤 7시 반, 그리고 목요일 밤 9시에 현재 출연을 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도 방송이 합니다. 많이 시청하시고요. 어딜 가는지 항상 수익률에서는 제가 1등을 차지했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